야, 거의 수분이 있는데? 야, 액체가 있어, 액체가. 수분기가. 하도 재료가 많아서. 먹어. 야, 크림치즈. 그니까 입에서 그냥 녹는. 치즈 맛 진짜 진해. 우유맛, 계란맛 이런 게 되게 진하지 않아? 딸기도 먹었어. 야, 진짜 우유 맛인지 뭔지 그게 진짜 나. 우유 맛이 너무 진해. 맞아, 맞아. 야, 애기 치즈 맞다, 애기 치즈. 애기들한테 옛날에 키 클 때 주는 크림치즈 같은 거. 야, 진짜 뭐야.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진하다, 뭔가 맛이. 야, 이거 진짜 베이글에 발라먹는 크림치즈야. 이게 근데 그 다각지로 내려가면 조금 더 꾸덕한데 이 중간이 진짜 그냥 무스. 그래서 크럼블 역할이 사라져, 바로 사라져. 사라져. 야, 딸기잼 뭐야? 엄청 시큼하죠. 딸기잼 맛이 되게 진하다. 맛있다. 맛있다. 난 솔직히 얘는 진짜 평범할 줄 알았거든? 그래서 큰 그거 없었단 말이야. 딸기잼이 이만큼, 고작 요만큼 급해 있는데 왜 이렇게 맛있지? 진해, 엄청 진해, 엄청 진해. 얘 완전 맛도 진하다. 진짜 맛있다. 야, 이거 뭐 오늘이 맛있다. 마지막 아니야? 질감이 색다르네. 아, 파절갱이 진짜 대박아. 느낌 확 빠르다. 나 쓴 거 기억이 안 났거든? 나 이거 너무 맛있어. 아, 맞아. 이 맛이었어. 맞아. 진짜 쑥떡맛 귀엽구나. 약간 뭔가 더. 아, 그때 맞다. 맛있었지? 맞아. 숙성 맛이네. 맞아. 여전히 숙성 맛이네. 다른 데 숙케이크 맛이랑 달라. 응. 팥에 물기가 많나 봐. 숙성 맛 맞네. 응. 숙이 났어. 응. 숙케이크. 맛있다. 잘 시켰다. 팥이 하나 있었지. 아, 근데 이거랑 이거랑 또 뭔가 팥의 느낌이 다르나? 다시 보니까 노란색. 응? 인절미 막 진하네? 진해? 응. 근데 쑥맛이 워낙 진했어서. 응. 응, 진짜 진한데? 어, 인절미 그냥 왜 이렇게 맛있어? 응. 그때 인절미 맛 못 느꼈던 것 같은데. 쑥맛에 미쳤어서. 크럼블도 인절미 크럼블인가? 얘랑 다른가? 진짜 맛있다. 맛있어. 이제 대망의 황치즈. 이것 때문에 왔다. 솔직히. 얘네보다 지금의 우리는 메인은 얘다. 이거 꾸덕한데? 멋있지? 저렇게 담아놨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잠깐만. 어, 잠시만. 짠 걸 예상하고 먹었는데도 짜가. 네. 근데 나와 있어. 그렇다고. 내가 소금이야. 아, 근데 치즈 맛도 진하다. 어. 넘어가는 내내 짜라. 한 번에 뭐 먹겠는데? 어. 시트는 좀 달달하려나? 언니, 완전 딴 거. 네. 시트는 버터 볶이. 와, 치킨 진짜. 크림은 달다? 제크야, 야채 타임이야. 크림이랑 다르네. 치즈가 진짜 짠. 맞아, 겁나 맛있어. 맛있다? 얘는 치즈야? 야채 타임. 야채 타임 크래커 이런 거 아니야? 그거 맛있어. 얘만 마지막에 남겼다가는 다 못 먹겠어, 이거. 아, 나는 펀치즈 정말 좋아하지만. 거기다 얘네들은 입에 들어가면 빨리 사라지는데 얘는 빨리 사라지지도 않아. 남아. 한참 녹아.
그래서 그 짬맛이 오래가. 단계 필요해. 와, 예상치 못했다. 근데 얘가 아까 먹었을 때 그 우유랑 치즈 맛이 진짜 진했거든? 그게 약간 덜해졌어. 얘가 하도 강력해. 펀치도 훌쩍이야. 근데 얘는 왜 크럼블 안 하셨어? 크럼블 왜 마시는 거야? 크럼블에 미친 인간들이라고. 근데 애가 크럼블 진짜 맛있어. 맞아. 더 추가하는 거. 우리 아이 형 부제를 좋아하면 구황작물도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지금 흑임자 나왔다? 나왔다고? 구황작물이. 다음 주 가야 되나? 응, 그럼. 아, 잠깐만. 어? 나왔다고? 응. 확실히 에그는 이런 애들이 맛있다. 응. 또 맛있어. 근데 빵치즈? 네. 쉽지 않아. 그러니까. 야, 여기서 망원도까지 얼마 걸려? 치즈 제일 좋아하는데. 진짜 일본에서 빵치즈보다 더 비싸. 진짜? 진짜? 와. 먹을 때만 새로워. 아니, 난 디저트 좋아하면서. 야, 너도 당당하게 이제 카메라 거치대 설치. 아, 그럴까? 가볼까? 시선 진짜 완전 시선 집중. 난 첫 번째가 황치즈야, 원래. 근데 난 단치즈를 좋아하는 거. 너 어글리 황치즈 먹어봤어? 응. 아, 먹어봤어? 응, 괜찮았어. 그거 진짜 달잖아. 응, 너무 맛있어. 야, 그거 짠맛이 없어? 거의. 난 진짜 그거 맘모스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단치즈, 단치즈. 응. 아. 진짜 찾아먹진 않나? 어, 크럼블. 아, 못 사줘. 크럼블이 많이 안 달다. 응. 그래서 좋아. 좀 그렇잖아. 그래서, 어? 근데 어차피 흐를 기세였어. 근데 되게 편안하게 눕는다, 야. 술로운 버전이야. 어, 안에 밤도 있다. 아, 코코질 안 넣던 게 그것 때문이구나. 크림이 하나도 안 느껴. 이런 크림은 못 참지. 근데 진짜 플레인 치즈 맛이 진짜 진짜 진하다. 정적 바치키 막 뭔가 치즈케이크 이런 맛이야. 좀 합리적인 편이거든요. 근데 거긴 조금 비쌌어요. 아, 그럼 멘트 조금만 주세요. 네, 걸어가요. 맛있겠다. 잘 됐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도메텍을 검색하다가 우연치 않게 우리가 떴을 거예요. 응. 그게 이제 아예 안 했거든요. 아, 그래요? 만들었었어요? 네. 이 냉동식품 이런 거 말고 프레시한 거. 앞으로 점심에 저희가 맨날 이렇게 가져올게요. 네. 우리 영어 이름 쓰는 거 아니죠? 아, 맞네. 우와, 팥이 들어서 진짜 맛있어? 어때? 응, 꽤 맛있어. 재구매 의사에서? 응. 근데 막 달진 않거든? 난 그 전에 먹었던 그 녹차, 막 흑임자 팥 그거 진짜 달았단 말이야. 근데 이거 산미가 있다? 그 건대에서 먹었다는 거. 여긴 약간 꿀 필수인데? 응. 두유가 최고로 맛있게. 근데 맛있다. 다음 얼굴에 먹어보겠어. 난 두유를 포기할 수가 없어. 근데 나는 이 에그마요가 좀 충격이야. 너무 맛있지 않냐? 다음에는. 근데 나 팥이야? 응. 근데 팥이구나. 초코, 카카오 입시. 난 약간 근데 단 팥을 뿌려진 줄 알았어. 나도. 우리는 배달 안 해줘요? 해주죠. 아, 근데 배달비 아깝잖아요. 아, 구독 서비스 같은 거 없어요? 어, 있을 것 같다, 여긴. 구독 서비스요? 해주면 좋겠다. 아닌데, 여기는? 여기 배달 팁이 비싸요. 오늘 스쿱하고 멜리사는 안 나왔어요. 어? 안 나왔어요? 응, 어제. 이거 누구 내가 사고 있는 거죠? 오늘 거 되게 예쁜데? 혹시 엠비님께서 여기 이러다 보면 살찌겠는데? 나 살 진짜 많이 찌겠는데? 안 돼. 나 지금 빵도 개 많이 먹는데. 과자를 너무 많이 먹어. 옛날 실내계.
시장님이 어떤 계정을 썼냐 하면은 와플 진짜 맛있어. 맛있어? 무슨 와플이야? 그 어디 맛집에서 먹은 것보다 맛있는 것 같아. 진짜 맛있어. 깜짝 놀랄걸? 집에서 밥 먹고 지금 10시인데 군대 가고 있어요. 와 진짜 추워요. 미쳤어. 젓가락 하나만 더 주세요. 아니? 그래서 언니 갑자기 그러게 왜 얘만 어딨냐? 아니 고르기 너무 힘들다. 케이콘 무조건이죠. 저 케이콘 때문에 왔었다고요. 어머 어머 햇빛 갑자기 뭐야. 햇빛 차르르르르 그러네. 밖에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먹으면서 애들도 진짜 와 미쳤다고 여기는. 햇빛은 진짜 생찔이야. 형은 진짜 오랜만인데? 아 진짜? 군대에서 먹고 와 진짜 맛있다. 무섭지 마. 이거는 진짜 먹어야 돼. 너무 맛있어. 좋았다. 아 진짜 너무 맛있어. 근데 하긴 은비스가 치즈만 근데 이거 진짜 마약이긴 하다. 지나지 않는데 약간 해수추리 식감에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엄마 손 느낌. 진짜 해수추리가 딸기깔이 같나? 이게 황치즈가 짠 치즈가 아니라 고소한 황치즈라서 너무 좋다. 근데 이게 진짜 짰으면 못 먹어. 근데 지나지 않게 너무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아 식감 미친 거 아니야? 잠시만 이거는 뭐야? 피칸. 이게 버터 코코넛. 근데 엄청 고소할 것 같아. 근데 오늘 토마토콘 막 그런 거 비건 치콘 같은데 그거 아 뭔지 알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애플에 둘러서 바삭하게 먹으면 더 맛있겠다. 와 근데 나 진짜 은비스 그냥 치콘보다 더 맛있어. 뭔가 그레인 쿠키 막 이런 느낌의 이름이야? 버터 코코넛? 무조건 맛있지. 그 버터 아니 그 코코넛 그냥 코코넛 가다가 약간 동남아에서 먹을 것 같은 그 엄청나게 맛있는 거 같아. 진짜 입에서 녹는데? 너무 좋네. 근데 제일 부드러워. 맞네. 입에서 녹아. 와 좀 역대급이지 않아? 장난 아니다. 와 진짜 맛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왜 진짜 이렇게 감대 뽑은? 어? 피스타치오 색깔도 피스타치오스러워 졌어. 근데 예전이랑 얼목이 없어 다른 거 같은데. 가운데 뽑은 게 진짜 좋아졌는데? 지금은 초코맛이 엄청 강하고. 아니 그냥 가운데 뽑은 거 먹어야 돼. 다르게 하나 봐. 언니 은비스에서 얘 이 친구는 꼭 들어가요. 진짜 나는 그래도 은비스 브랜드에서 얘는 제일 마지막 수. 난 얘가 제일 내가 스콘에 미쳐 있었어. 휘양시에도 휘양시에 스콘 뭐가 근데 옛날보다 코코넛 맛이 조금 진해 연해졌다. 바닐라 맛이네. 그리고 오늘 되게 달다 이 친구. 달라. 매장 먹으면 다르다. 건대에서 먹은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스콘이 메뉴는 별로 안 나와도 될 것 같은데. 난 스콘이 메뉴가 제일 좋아. 아 오늘 옥수수가 근데 역대급인데? 옥수수가 매장 먹으면 최고다. 근데 그래서 스콘이 제일 좋아. 너무 다 먹어봤던 것 같아. 잠시만 너무 맛있다. 나한테
이게 6,900원? 미쳤는데? 되게 어제 건대에서 집에 5시에 들어왔는데 해장을 수컨으로 나우 수수케이크는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이거 진짜 알바하고 싶다. 와, 깔쌈해. 깔쌈이 어떻게 안 먹는지. 얘는 당 충전이다 완전. 오늘 못 멈추겠어 은비씨. 진짜 맛있다. 어 달아. 얘 초코층이 더 많아진 거 아니야? 전 솔직히 크림이 좀 더 많아도 좋을 것 같아요. 수콘이 더 많더라고요. 네, 크림 많아진 거. 응 맞아 예전보다. 근데 언니 코코넛 층가요. 코코넛 야 이렇게 안 많았는데? 끝에 부분 조금인 것 같아서 많이 눌렀나 봐. 코코넛이 황치즈 진짜 너무 맛있어서 지금 왜 이렇게 비장치 설탕이 있어서 더 식감이 좋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바삭한데 씹어 마실수록 이 안에 있는 재료들이 확 뭉치는 느낌? 그러면서 그게 녹아요 자르듯. 진짜 스콘 중에 다 나는 치즈 과자 특유의 고소한 느낌? 은비스 브레드 스콘은 진짜 좋아하는데 딱 그 은비스 스콘의 겉들만 겉들이 진짜 맛있는데 딱 그 겉들만 멈추든 그런 느낌이라 너무 좋아요. 입에 완전 뭉쳐. 끝. 그 다음은 요거 피칸 통밀. 이렇게 피칸 가득 박혀있어서 진짜 고소해요. 진짜 어디서 이게 단맛이었고 엄청 고소한데 이렇게 위아래 설탕이 불려져 있어서 바닥 깎아. 이렇게 처음 느껴본 쑥맛이에요. 맛있다. 완전 쑥 아이스크림 같아. 뒤에 쓰레기 정리 지금 난리 나가지고 크럼블 진짜 크럼블 진짜 크고 맛있다. 근데 제가 생각한 바닥 깎아의 쑥맛은 약간 아니에요. 크럼블 양이 진짜 많네. 아 크럼블이 진짜 많아. 쑥 아이스크림 같아. 약간 좀 그냥 쑥 크림 느낌. 되게 가볍고 좀
엄청 묵직하지 않아서 크림 느낌? 근데 크림 양이 너무 엄청 많아요. 약간 크림블리 이런 것보다 다 크림이랑 크림블리 위에 많은 정도? 부드러워. 뭔가 그냥 케이크 위에 올라가는 크림의 약간 얼린 정도? 그래서 막 푸딩 느낌이 아닌 느낌이에요. 그냥 크림, 케이크 위에 올라가는 크림 퍼먹는 느낌? 뭔가 막 푸딩들은 크림치즈 베이스라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크림치즈 안 들어가고 그냥 생크림 느낌이에요. 약간 푸딩보다 진짜 아이스크림 느낌. 뭐 혹시 그냥 먹자고 하네. 진짜 크림블리 꾸덕꾸덕. 안에 크림블리는 촉촉해졌어요.